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람은 고쳐쓸 수 있을까요? 고쳐쓸 수 있고 고쳐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쳐쓰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진정한 회개. 이게 한 3개 뽑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안 하나요? 아니 목사님께 왜 욕을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는 성결할 것 같아요. 막 출소한 범죄자가 왔다면? 저녁 식사를... 아... 정희 씨가 초대했는데 나쁜 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반드시... 오 무섭...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음주운전의 재범률 매년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서일까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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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사고요.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 뭐 그런 내담자 없습니까? 간혹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교회 목사님들을 심하게 욕한다든지. 남자들이... 아니 목사님께 왜 욕을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목사들이 잘못하니까요. 목사들이 잘못하니까요. 아, 또. 그걸 또 안아주시는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범죄학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가톨릭대학교 함정학 전공 담당 교수를 맡고 있는 염건영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범죄자를 사실 연구를 하셨을 텐데 저놈이 어떤 죄를 저지르겠다 느끼고 오십니까? 그건 이제 무속인 정도만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강력범죄자인지 뭐 성범죄자인지 술 먹고 한 건지 이 정도는 저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대충 이제 막 감이 오죠. 자 오늘 모신 두 분, 한 분은 사람을 고쳐 쓰고 계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그냥 사람 같지 않은 놈들만 계속 보고 계시는. 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원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염 교수님께서는? 있죠, 많죠. 다섯 명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섯 명이 넘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네. 기독교의 핵심 가치잖아요. 그렇죠. 꼭 이뤄야 되는 사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아 그렇군요. 사랑하기보다는 이게 한 세 개 뽑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안 나타나가지고. 아. 치과부터 예약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상대로 극과 극인 두 분인데요. 그렇다면 두 분이 얼마나 다른지 이구동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 때, 당근 하나, 둘, 셋. 채찍. 당근. 갱생과 개세 하나, 둘, 셋. 개세. 갱생. 개세. 갱생. 아 죄송합니다. 나 욕시킨 거 아니야 지금? 예, 아닙니다. 성선설 대 성악설 하나, 둘, 셋. 성악설. 성선설. 느와르 대 멜로. 느와르. 사과하면 무조건 용서.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무조건 봐서. 용서 다섯 개 중 빵개가 나왔습니다. 정말 두 분 천사와 악마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악마죠 지금 나 악마라는 거 지금 아닙니다. 천다고. 아닙니다. 예,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건 아직 모릅니다. 예. 지금부터는 본 토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람은 고쳤을 수 있을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쳤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고쳤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냥 안 고치고 안 쓰는 게 낫다는 주의. 그렇죠. 뭐 차단해야 된다. 저희 사회적 격리라고 표현하는데. 예, 사회적 격리. 네. 저희 깜빵이라고 하는 콩밥이라고 하죠. 아니, 요즘 콩밥 안 줘요. 아, 그래요? 콩이 더 비싸. 딸보다. 아, 재정상. 고칠 수 있고 고쳐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범죄를 일으킨 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과 지지해주는 사람, 시스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면 그런 것들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고쳤을 수 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짐승보다 인간이 더 배은망덕하다는 건데 그런데도 왜 자꾸 거두시고 왜 자꾸 고치시고 겉으로 봤을 때 참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물론 있기는 하죠. 목사님께서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느낌이야 얼마든지 받죠. 저도 사람인데요. 네네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잖아요. 네네.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까.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저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진정한 회개. 네. 진정한 회개. 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거든요. 사람 못 고쳐 쓴다는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도 제 지인한테 사기를 두 번 당했다니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해요. 친구면. 친형 같은 분이고 하나는 형제 같은 친구였거든요.
친형 같은 분과 형제 같은. 네. 지금도 어제 사기치고 다닐 건데. 어떤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하라고 그래갖고 돈 줬죠. 그랬더니 못 받았지. 아니, 그 사람 아주 뻔한, 누가 봐도 사기인데. 한 번은 5천만 원, 또 한 번은 억 단위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억 단위씩. 예. 그러니까 저장용 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 저장용 무. 뭐 겨울에 김장철에 땅에다 묻어놨다가 네. 때 되면 이제 꺼내갖고 김치 먹는 거지. 거기다 이 사람들이요,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거짓말 하면서 이걸 암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머리가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그 좋은 머리를 왜 갖다 쓰냐, 이거지. 거짓말 한 걸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거. 왜 나쁜 거 썼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도대체 어떤 배경이어서 그럴까요? 그렇게 말이에요. 알아보고 싶어요. 돌려받으셨습니까? 뭘 어떻게 돌려받아요? 사기치는 사기범이 좀 돌려. 아니, 제도가 없습니까?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목사님?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 여러분 지금 기부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사기를 치려고 다가온 사람이 혹시 있으셨나요? 사기칠 봤자 할 게, 나 나갈 게 없어요. 치려고 해봤자 허탕이다. 네. 그럼 만약에 사기를 치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눈치를 채셨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잘 얘기를 해봐야죠. 그 의도가 뭔지, 지금 네. 저에게 그 얘기를 뭘 왜 하시는 걸까요? 혹시 사기치시는 걸까요? 라고. 혹시 제 통장 내역이 필요하신가요? 교화의 방법 굉장히 많군요. 사람 저에게 교도소 갔다 왔어요. 3년을 나오자마자 만났어요. 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많으신데 네.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다. 목사님, 교수님도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세상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교수님도 상담이 필요하실 거예요. 같이 할래? 아니, 왜 저는 왜? 여기도 이상한 것 같아요. 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본인은 사람을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계셔가지고 아까부터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고쳐 쓰긴 힘들지 않나. 그렇지, 맞지. 예, 네, 저도. 목사님 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겠어요. 반도 안 와, 막. 이 새끼들은 맨날 이래. 막 사람이 막 올라가고 막. 돈 꺼달라가다 맨날 꺼주고 어떻게 꺼주자마자 연락이 안 꺼주자마자.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꺼주자마자 연락이 안 됩니다. 맞아.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다시 교화가 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돈을 갚으면 교화가 됐다고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쁜 새끼가 어떻게 연락이 닿으면 또 목사님께 같이 한번 손잡고 네 오시고요. 일단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도하면서. 근데 만약에 좀 진전이 안 된다 그럼 다시 교수님께 가도 괜찮겠어요? 어떻게 집어넣을지 고민해봐야지.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도 안 좋은 일을 하셨거나 사기를 치셨거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조금 뭘 감형받기 위해서 아마 상담을 받으면 뭐 그게 좀 도움이 되나 봐요. 근데 눈물도 보이기도 하고. 그게 네. 악어의 눈물일 가능성 혹시? 아, 사실은 저도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의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정말 중요한 건요. 그분이 상담 마지막 과정에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네.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죄를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상담받은 기록을 넘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상담 기록을 넘겨야 되는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상담해 왔고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본인 스스로 깨달았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충격적인 게 이렇게 칠진하고까지 본 적 있어요. 7번을 걸리셔서 면허치도 7번을 나간 거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개구리 왕눈이도 아니고 계속 넘어가다 와. 진짜 왕눈이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진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7번까지 가능하냐. 처벌 안 받는 조건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을 안 받는 조건. 대통령만 바뀌면 면허가 부활한다 이거.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였습니까? 호락호락해요 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0점 팔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벌을 하기는 해야죠. 네네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사람 존재를 그냥 악하다고 규정해놓거나 너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놓거나 그런 관점으로 그 일을 하면 어렵다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저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주기주고 웃거나 조롱하거나 사형집행도 안 되는 나라에서 뭐 니네 맘대로 해봐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유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도 참. 아직 교화되지 않은 나쁜 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반드시 죽는다. 어우 무섭다.
네, 죽음은 그쵸. 반드시 맞게 돼 있고요.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 인간답지 않은 삶이니 죽음을 생각해라. 네. 이 얘기죠. 자, 이번에는 미니코너 앵커를 이겨라! 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저를 이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옆집에 막 출소한 범죄자가 왔다면 이웃으로 잘 지내실 수 있으실까요? 불안한 마음에 좀 시달리긴 할 텐데요. 네. 어쨌든 그 사람에게도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저녁 식사를 초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저녁 식사 초대했는데 아, 그 고기는 제가 썰어드리겠습니다. 칼을 딱 들었어. 제가 썰어드리겠죠. 1대1 이런 거 아니고요. 공적인 자리를 만든다거나 아, 오히려 이렇게 주민들이 해서 다 같이 먹을 그럼요.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거나 네,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고 무모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 제 자신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제 주변 그럼요. 사람도 중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공고히 해놓고 초대하는 건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교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교화시키는 건 시도해봐야겠죠. 부모로서 그 아이를 교정해주는 건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7.8이면 어떠실까요? 그 정도면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 7번이면 손절입니까? 네, 네. 소년비행 때문에 소갈이 하시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어머니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 제가 상담하다가 이제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끼면서 포기하고 사시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 경험치기도 나온 얘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극과 극 뉴스.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나누어 봤습니다. 마음이 바뀐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아, 또 지금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너무 분노가 치받다 보니까 제 입장을 지지하는 분이 오히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을 세게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된다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선교화하는 쪽으로 돈을 투입하고 하는 게 맞는 거란 얘기죠. 교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교화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그래서 네. 최소 20% 정도는 재범을 안 해요. 목사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적은데 약간 적네요. 뇌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고 네네. 저희가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보기도 하는데 뭐 교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극박극 뉴스에서는 극적으로 화해하는 사진을 남깁니다.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반쪽짜리 하트를 해주시고 오늘 좀 긁혔다 따봉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하나, 둘, 셋. 아, 마치 사과 같은 하트가. 감사합니다. 네.